네,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여기 작품 설치한 작품은 우리나라 전통 오브제 중에서 옹기류 질그릇으로 된 구멍이 뚫린 시루 가지고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송화, 이게 서양 채송화인데 이 채송화를 시루 안에 넣음으로써 떡을 연상하는 그런 걸로 표현을 했고, 라인을 또 이렇게 보라색을 또 입혀가지고 라인을 잡아주고, 저 오른쪽으로 난초와 같은 보색인 연한 보라색 가지고 사이사이 꽃을 넣어주었습니다. 좀 동양적인 꽃만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서양적인 꽃을 사용함으로써 약간 제 나름대로 한국과 서양의 콜라보 식으로 콜라보레이션을 살려서 작품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이 옹기 종류에 대해서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이 질그릇은 이제 까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그릇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질그릇은 흙을 가지고 그릇 형태를 잡는 거는 똑같습니다. 독 짓는 거하고. 그런데 그걸 말려가지고 가마에 굴 때, 한 가마에다가 이거를 집어넣고, 질그릇 굽는 가마는 구멍이 없습니다. 굴뚝이 없고 입구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떼다 보면은 아궁이를 전부 막아요. 공기 차단을 시켜가지고 막으면 그 안에서 연기가 빠져나가지는 못해가지고 검정색으로 이게 변하면서 해서 이 검정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옹기그릇 같은 거는 색깔이 자주색, 브라운색이 나면서 그거는 유액도 바르고 아궁이 하나에다 굴뚝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빠져나가서 그런 윤도 나고 그런 독이 되지만 요건 특별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한 특이한 거라서 저도 이거를 연구하면서 참 우리나라 조상들의 그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때 그냥 한국적인 꽃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서양적인 꽃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통 시루 가지고 이런 작품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